또그 성공의 외부적 요인으로서 또 다른 것은 범정부적인 정부화 노력입니다. 1980년대부터 주민등록이나 부동산 등기 등 행정기관의 자료를 전산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고속통신망과 전자정부의 기반을 구축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자정부를 위한 정부와 또 기타 기관의, 그러니까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정부와 시스템 연계로 효과를 제고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근데 아까 69년에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됐다고 했는데 80년대부터 전산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주민등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작년도 제가 그 엘살바도르 관련된 기사를 봤더니 엘살바도르 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도입하고 싶어서 한국과 협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도입하는 어떤 사업자를, 그러한 사업을 해나갈 사업자를 모집하는 그런 그 단계에 있다라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로 미루어 보면은 엘살바도르가 아직은 이런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할 만한 그런 어떤 키를 좀그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러한 주민등록번호를 제도를 통해서 전산화를 하는데 그 상당한 어떤 중요한 그 계기를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또 한국의 어떤 문화적 특성이 정보화를 성공시키는데 기여를 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그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있고요. 또 그게 쉽게 적응을 합니다. 또 이제 그 우리가 TIS를 개발할 때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좀 과감하게 그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 한국이 가졌던 군사 문화, 한동안 이제 군 출신들이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됐었죠. 그게 한 수십 년 동안 계속됐었는데, 그러한 군사 문화가 미친 그런 조직 문화, 그러니까 각 그런 행정기관의 그런 군사 문화가 다소는 좀 침투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경제 개혁의 그 일환으로서 어젠다의 일환으로 이러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이 대통령부터 관심을 가지고, 또 국세청의 그 최고 책임자는 항상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아주 굉장히 그 신임하는 그 측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고, 또 전폭적인 인적 물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도움이 됐고, 또한 그 실패에 대한 책임도 최고 책임자가 감수한다는 그러한 어떤 자세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TIS의 성공에 대해서 그 TIS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1970년도부터 메인프레임 컴퓨터 도입에서 시작된 정부화 과정에서 차근차근 쌓아온 국세청의 내부 역량이 이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내부 역량이 부족하면은 거의 전적으로 그 외부 컨트랙터, 그러니까 이 정보 시스템을 판매하고 그걸 개발해 주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부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게 그 어떤 매 단계별, 그러니까 개발 단계별로 그 조직의 필요와 어떤 필요한 어떤 스펙이랄지 여러 가지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조직은 소외되고 개발자, 그러니까 외부 개발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개발 이후에 실제
적용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한국 국세청은 70년대부터 이 내부 전산 조직을 꾸준하게 발전시켜 왔고 그러한 내부 전문가들이 TIS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줄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시스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입력입니다. 입력 단계인데 어떻게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그러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자료를 수집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국세청은 어떤 법제화된 제도적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공공기관은 과세 관련 자료를 반드시 국세청에 제출하는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법으로 정해져서 약 2만 5천 개 기관이 국세청에 과세와 관련된 그러한 정보를 국세청에 보냅니다. 또한 자료 수집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면은 정확한 입력이 어렵죠. 그래서 초기에는 자료 입력 과정의 오류를 수정하는 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각 관서별로, 그러니까 세무서별로 오류 발생이 많이 발생하는 세무서는 불이익을 받고 오류 발생을 줄이는 세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 어떤 상을 받는 그런 어떤 그 조직 운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부분이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점차 이제 한국이 급속히 어떤 전자적인 그런 생활 방식으로 바뀌면서 컴퓨터를 활용하고 또 모바일 폰을 뭐 최근에 들어서 모바일 폰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국민들의 전체적인 수준 향상 또는 납세자들의 수준 향상이 자료 입력을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입력하도록 함으로 해서 입력 에러와 오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그 프로젝트 개발이 성공하는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학자의 통계에 의하면은 약 한 그 몇 년 전의 통계입니다만은 개도국에서 대부분의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실패한다고 합니다. 전자정부 프로젝트라는 건 결국은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35%는 완전 실패, 50%는 부분적 실패로 봅니다. 그러니까 35%는 완전 실패라는 것은 아예 시스템이 개발 과정에서 중단되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그 불완전한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이고요. 50% 부분적 실패라는 것은 목표를 아주 제한적으로밖에 달성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5%가 실패한다는 아주 그 우울한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클수록 실패의 확률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세 정보 시스템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다른 행정 조직보다도 방대한 정보를 취급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실패의 가능성도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대부분의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힉스라고 하는 학자가 분석한 것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의 정보 시스템 구축 실패는 가장 큰 원인은 그 설계와 현실의 그 간격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리얼리티 갭인데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의도하는 바는 굉장히 큰데 현실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간격이 클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그 타당한 분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도국 경우에 일반적으로 목표에 비해서 그 정보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낙후해서 갭이 큰 경향이 있고 이것이 실패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뭐 아까 그 힉스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히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힉스라는 그 학자는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이가버먼트 전자정부의 구축에 대한 문제를 일반론으로서 설명을 한 거고요. 조세정부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저희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것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시스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신뢰할 만한 기초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하면은 그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도 이런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른 다섯 가지 요소는 비교적 내부 또는 외부 지원으로 해서 쉽게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가 안정적이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 시스템은 도저히 사용이 어려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그 안정적인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의 기획과 정책 집행, 또 이러한 것이 뒷받침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만 이러한 그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재 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은 정보 피라미드라고 하는 건데, 제일 밑바탕에는 데이터, 이건 로우 데이터죠. 그래서 원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가공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정보를 만들어내고 정보를 분석해서 하나의 어떤 그 지식이 되는데, 이런 바탕이 되는 데이터가 부실할 때 이 정보 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정보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또 그 조세행정의 특성이 여전히 또 작용을 하죠.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정보 제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소극적이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하는 그러한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인 정보 공유 노력을 통해서 과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목표를 세워서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경우에는 예산이랄지, 그것을 운용하는 인력이랄지, 타 기관과의 협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에는 그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합니다. 또한 거기에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리더가 과도하게 큰 의욕을 보이면은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까 디자인 리얼리티 갭이 작용할 가능성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 제약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외부 개발자에 대해서 과다하게 의존을 하면은 조세 행정 현실과 다른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따라서 개발의 매 단계에 사용자인 운용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운용기관, 조세행정기관 내부에 어떤 그 역량이 제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변화 관리라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변화 관리라는 것은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저항을 잘 넘기지 않으면은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전통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서 정부 시스템으로 정부 시스템에 의한 업무 방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의 뭐 지역별 담당제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바뀌었을 때 조직 구성원들은 그게 그걸 위협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관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과거로 쉽게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 저희가 TIS 최초의 그 통합 시스템을 도입했던 97년 당시에 최초의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무래도 완전할 수가 없었죠. 상당한 오류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이 시스템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오히려 이게 일을 하는데 더 복잡하게 두 배 세 배의 노력을 들이게 돼서 이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던 내부 구성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극복을 해서 안정된 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변화 관리가 과거로 회귀하지 않도록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장점,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이것을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도 해소를 해줘야 되고 또 그걸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포상 등을 통해서 어떤 의욕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직 내부의 여러 가지 장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세행정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명확한 목표와 전략의 설정이 필요하고 조직 내부와 외부의 확고한 지원 그리고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의 그 매 단계 선택 그리고 변화 관리도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를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 경제적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충실하게 만들어가는 채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여러분과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